있어. 엄마, 이거 나 신어도 돼? 건드리. 손 흔들어줬다. 너무 평창수 아니야? 한잔해. 법적 뷰가 된걸 축하하며. 자, 귀하께서는 어쩌고저쩌고 신혼부부가 뭐 되었다. 리얼 뷰. 잘 살아야 돼. 우와, 약간 뭐야? 귤껍데기 냄새 와이다. 아, 새콤해. 뽀뽀. 아, 반말이야 이게? 힘내잖아. 이거는 파스타. 이게 뭐라고? 차돌 스파게티? 차돌박이 크림 스파게티. 크림 파스타. 피클 까줄 원석이 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 앉은 사람이 바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BTS처럼 파스타를 젓가락으로 먹자고. 웬만한 한국인은 다 그렇게 먹는다. 염. 여기 털 있었어. 따뜻해. 오, 맛있어. 맛있어? 기분 이상해. 왜? 순식간에 내 인생이 막 이상 다른 길로 다른 세상으로 간 것 같아. 나를 만남으로써? 뷰가 됨으로써. 진정한 뷰가 됨으로써. 그치. 근데 아직 식을 또 안 했으니까 뭔가 약간 그거 있잖아. 최종의 최종의 최종을 가는 느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찐 최종은 언제인가 이런 느낌? 식장을 알아봐야 되나? 내 것도? 그때 엄마 있을 때 말했듯이 일단은 우리 이사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애가 생기든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하고 네가 실장 잡았는데 그 전에 뭐 애가 생겨, 뭐 그러면 애 있는 채로 하는 거고 아니면 없는 채로 하는 거고.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게 네가 워낙 피임을 잘하잖아. 좋은 건가? 좋은 건가? 좋고 나쁜 건 아니지. 그냥 사실일 뿐이지. 얘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겁시가 난달까? 체력. 그래서 보통 이제 애를 만들기 전에 보약을 한 대 지어 먹이더라고. 네가 보약을 사주면 아, 그러니까 곧 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나의 마음은 그래. 말해. 자기가 나의 아이를 가지고 싶어. 예전에는 안 가진다기보다는 굳이 가져야 되나였어. 왜냐면 경제적으로 딱 그 부분만. 근데 요즘은 그래도 가지고 싶다 라는 의견이 있는 거지 지금. 왜냐면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뭐 없더라고. 할게 딱히 돈쓸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다 자기랑 있으니까 자기랑 맛있는 거 먹고 자기랑 재밌게 놀고 하는 그게 내 인생의 그런 거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나도
뭐 자기랑 나랑 뭐 약간은 힘들 수 있겠지만 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성격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마음인데 이제 중요한 건 타이밍이지 이제. 이게 뭐는 뭐 할 때마다 산을 넘어야 돼. 이제 내 마음은 변했는데 이제 하려면 이제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언제 낳는 게 가장 좋은가 우리한테. 그게 그거를 이제 지금 한참 보고 있는 거지. 좋을 때 낳을 수 있는 걸 안 좋을 때 낳으면 또 막. 좋을 때는 언제일까? 결혼할 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다른 신경이 분산 안 될 때죠.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거에 분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그,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 자기 취업이 아니고 자기의 지금 그 자격증 따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자격증을 딴 뒤에 취업은 나중 문제고, 딴 뒤 그래야 자기도 집중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자기도 지금 막 정신없고 하잖아요. 요즘 막 공부하고 그러느라. 근데 이것만 끝내도 이런 한결 소홀해지는 거죠. 또 맞는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막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이러진 말고 빨리, 빨리 끝낼 수도 없어. 어차피 12월에 끝나서.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한가? 아니 밤에 뛸 거야. 지금 밤 아니야? 왜 잘 때? 날 좀 그만 밟았으면 좋겠다. 자기도 밟아? 알고. 난 나한테 점프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되게 밝게 좋게 큼직해. 어 어떻게 다행인 게 다른 데 아니고 그냥 배 쪽이니까 그나마 애들이 밤에 배가 제일 푹신하거든. 알긴 알아봐 걔네도. 말도 안 되게 얼굴이 아닌 게 어디야. 뭐 얼굴, 목, 막 팔 이런 데 아닌 게 어디야. 자긴 팔이야? 어디지? 여기였나? 요거랑 여기 아직 있네. 아 여기도 아직 흉 가로세로 있잖아. 그 정도면 애들 밥도 세울 정도인데 애들이 막 우다다. 우다다 할 때 그런 거네. 아휴. 아니 나 할 때는 나는 대놓고 그냥 착지한 거잖아 생각해보면. 나 저기 밟을 거야 하고. 저 이불보다 네가 푹질하다 이거지. 와 웃긴다 이거. 검증된 푹질함. 내가 이불 덮고 있던 것도 아니야. 응? 그냥 누워 있었어. 누운 거 아는 거야. 여긴 안전하고 푹신하다. 어이없어. 애들 그렇대. 너를 엄청 안전하게 생각하는 거야. 좋아야 되는 거야. 한 반 정도? 아, 반 정도. 아, 내가 오늘 사진 잘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 보여줬거든 커플. 여보. 자두리 잘 나오지 않았어? 아, 사람들 귀엽다는데 이제 오호. 딱 내 이제 고양이 대해서 잘 몰랐나 봐. 딱 보니까 우와 크다. 아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라고만 알고 있었나봐. 이제 사진을 직접적으로 보니까 와 크다 그러더라. 큰가? 나는 막 와 귀엽다 이런 반응인 줄 알았는데 와 크다 그러니까 와, 재밌는 반응이더라고. 요롱이 표정 봐. 그건 진짜 잘 봤다. 너무 좋아한다 애들이. 근데 그분이 여러 개 챙겨줘 너무 감사하지. 약간 반신반의 했거든. 아니 이깟게 애들 뭐라고 애들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랬는데. 나는 금방 부서질 줄 알았어. 아, 딴딴해 그리고. 진짜 몇만 원짜리 이런 거보다 저거 한 7, 8천 원 했지? 그 정도 했던 거 같아. 저건 가성비 진짜 짱이다 저거. 저기가 또 애들 이 볼 되기 좋게 어, 이게 있어. 폼이 있으니까. 저렇게. 고양이 키우는 사람한테 무장을 무조건 추천해야겠어. 저건 진짜 추천이다. 강추템.